something. 업데이트 됐다. 오, 뭐야? 스킨인가 보네. 부스트 액티브. 부스트 켰어요. 클레임. 한글 패치 빨리 됐으면 좋겠다. 8억 원 무료 게임이에요. 이기 앤 스코치. 개꿀. 레전드 스킨 끼고 한번 달리보자. 얼리얼 엔진이 진짜 그래픽 하나만큼은 정말. 뭐야? 카드가 세 개의 분류로 바뀌었네. 타워 모양이 바뀌었네. 뭐지? 아, 뭐야? 쟤 EX인가 그거 아닌가? 얘가 그렇게 사기라고 하던데? 진짜 좋아보인다. 저 Q 스킬인지는 뭔지 모르겠는데 저게 굉장히 저 스킬이 좋아보인다. 어, 저거 밀어내면서 딜까지 줘서. 아, 개쎄! 집 갔다 올게. 초반에는 또 쿠션이 보통 게임에서는 소모템 효율이 굉장히 좋은 편이죠. 보통은 소모템을 사서 이제 라인에서 오래 버틸수록 이득을 많이 보기 때문에. 와, 바닥 광원 봐. 물. 와우, 물 그래픽도 조지네. 아! 이놈의, 아, 이놈의 화염 그것 때문에 어그로 끌려. 도트댐 들어가서. 뿅. 뿅. 야, 내 마나 없으면 약하지? 근데 원캔데 왜 이렇게 몸빵이 좋지? 전체적으로 무난하고 캐릭터가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그림이 X라는 저 원거리 이렇게. 스킬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 이 게임 최적화 하나만큼은 진짜 장난 아니에요. 부셔버려. 부셨다. 개꿀. 두 명 다 라인에 붙어 있으니까 랩업이 안 된다. 저번에 공개했던 정보가 이번 연도 안에 아시아 서버 나오는 거였어. 아시아 서버 나올 때쯤 한글화 같이 되지 않을까요? 미드빌로 갔다 올까? 어차피 이거 얘 한 명 다시 더 와가지고 못 밀 것 같은데? 2차 타워까지는 압박 못 할 것 같은데? 아, 집 안 가고도 이걸 살 수 있어? 그렇네? 템은 못 사도 스탯은 찍을 수 있네. 나 못 찍는 줄 알았는데 이때까지. 오우씨. 아, 너무나 세다. 혹시 근접해다. 죽어! 나 쫓아오지 말고 타워를 때려! 내가 이놈 때문에 레벨업 못했잖아. 카운티스. 억제기 하나만 깨면 진짜 게임 엄청 유리해지는데. 보타 지키러 갔네. 어우, 미드 2차 밀자, 미드 2차 밀자. 보타 몰려갔다. 그리고 미드는 지키러 오는 사람이 없죠. 방 왔다, 방. 아니야, 우리 광이구나. 아, 망할!
오케이. 역시 역시 파라곤 게 하이머딘 거다. 아 오케이 먹어줬다. 아 이거 억제기를 하나 밀어버려야 되는데 나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나 찾아올 것 같은데 애들. 일단 보세요, 지금 두 명 있고 지금 나 근처에 한 명도 없어가지고 지금 암살하러 올 것 같은데 딴 애들. 일단 광 탑에 있고 한 명 어딨지 상대? 지원 가야 되나 곧? 어 미드 밀자. 이거 미드 억제기 밀어버리면 되겠다. 아님 내가 탑에서 어그로 끌어줘서 광이 못 가게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 아 이거 못 가게 만들자. 광하고 그림이 못 가게 탑에서 어그로 끌죠. 그니까 미드 억제기 밀리겠지. 안돼 안돼 제발 도지마 미친놈아. 아 미친놈아 망할. 괜찮아 미드 억제기 밀었어. 개꿀이야. 상대 코어 날아간다. 나 탑 밀어야겠다. 지금 보세요 어그로 끌려있고 미드 억제기 날아갔으니까 압박하면 하나 더 밀 수 있어. 아 도대체 얘들은 왜 타워를 안 때리고 나를 때리러 온 거지? 타워에 어그로 좀 끌려라. 아니 왜 내가 우선순위로 어그로가 끌리는 거죠? 타워는 미니언이 못 부심?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피가 다른 거 보면 때린다, 때리긴 때린다는 소리잖아. 어그로 순위가 왜 있다고요? 어그로 이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난 모르겠어요 도대체. 규칙이 없는 것 같아. 어떨 때는 나 때리고 어떨 때는 타워 때리고 그러니까 그럼 규칙에 맞춰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규칙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으니까 플레이도 랜덤적으로 플레이를 해야 돼. 아 진짜 개쎄네. 아 카운티스 좀 빨리 잡을 수 있었잖아. 빨리 좀 잡아야지. 광뚜까 맞는데? 코어 날아가려고 난리났네 저기는. 궁 쓰자 빨리 밀자 라인. 어차피 궁쿨 40초 정도밖에 안돼서 금방 하거든요. 오우씨 와 들어와. 야 광 어디가냐. 야 어그로 끌게. 우리팀들 우리팀 다 어디갔지? 다 뒤졌어? 우리팀 다 뒤졌네? 우리 다 뒤졌어. 곳에서 싸우다 다 뒤졌어. 억제기 두 개 밀면 솔직히 말해서 거의 게임 끝난 수준이라서 이게 롤같이 억제기가 부활이 안 되다 보니까 롤은 억제기가 부활이 되니까 그 시간 동안 이제 억제기를 지키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억제기가 안 나와요. 부셔지면 한번. 그래서 그동안에 바론 한번 세리 먹고 비켜. 나 바론 먹을 거야. 이게 바론같이 저런 먹는 게 없는 거면 억제기가 부셔져도 버틸 수가 있을 텐데 이런 먹는 옵션까지 먹는 그런 정글 몹이 버프를 많이 주는 정글 몹이 있는 상태에서 억제기가 저렇게 밀리며 그냥 하나만 밀리는 순간부터 스노볼 오지게 굴러가거든요. 하나만 밀려도. 근데 두 개 밀리면 그냥 게임 끝난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두 개 밀리면 억제기가.
확실히 두 개가 밀리는 동안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는 그만큼 성장 차이도 난다는 거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거든. 벅지기가 밀렸는데 바론을 먹으러 갈 수도 없는 게 금방 먹는 거 보면 솔직히 오지게 많이 때려야 되잖아. 성장이 우리가 별로 안 된 애들도 있는데 두 명이서 해도 그 정도 수준으로 먹는 속도면 아무리 네 명 이렇게 가서 먹어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란 말이야. 어 뭐야? 오 바뀌었네? 오 뭐야? 오 뭐야? 아 뭐야 이렇게 바뀌었어? 야, 그전에 좀 밋밋하게 됐어. 어, 확실히 좋아졌네. 시스템 도지는구만.